예, B 부분은 후렴 들어가기 전에 8마디 전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 코드로 잡아주시면서 첫 박을 전체 스트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베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제가 코러스 라인을 코드 톤에서 같이 살렸어요. 그래서 보컬 따로 이런 식으로 좀 요 소리가 코러스 라인이 좀 들리게. 자, B 마이너 코드에서는 B 마이너 7 코드로 잡으시고 B 마이너 7 잡으실 때 보통 이렇게 잡으시는데 이쪽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. 그래서 맨 아랫줄에서 라인을 붙였다 떼면서 이렇게 운지를 이동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. 그 다음에 A 부분은 A6 코드로 잡으시고 여기를 발에로 한 번에 잡아주시면 돼요. 네 줄을. 그 다음에 G 메이저 7 부분도 G 메이저 7 기본 코드, 오픈 코드는 이렇게 잡는 거 아시죠? 이쪽에서 또 이런 식으로. 잡으시고